자, 오늘은 보톡스 여기는 맞지 마세요라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거 되게 맞고 싶은 그런 부위인데 맞고 나면 고생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톡스를 맞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얼굴에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게 되는데요. 사실 이 보톡스라는 게 주름을 펴는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마비시키는 작용만 해요. 사실은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미간 잉 쓸 때 미간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마를 치켜뜨는 순간 때문에 이마 주름이 생기는데요. 결국 얼굴에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름을 만드니까 사실 근육 마비시키면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심한 주름이 생겼다면 보톡스를 없애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생길락 말락 할 때 미리 맞는 게 되게 좋은데 약한 주름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때부터 맞으면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 나긴 납니다. 하지만 주로 예방 목적으로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보톡스는 또한 근육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킨다고 했잖아요. 근육을 못 쓰게 만들면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우리 다리 기부스하면 다리 근육이 얇아지듯이 말이죠. 줄어들면 여성들에게 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사각턱이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아니면 종아리 근육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톡스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왜냐면 얼굴의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 뭔가 잘못 마비가 되면은 3-4개월간 표정이 어색하단 말이에요. 특히 1개월 동안요. 자,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 저는 눈 밑에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눈 밑에 보톡스를 맞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초록색으로 X자도 쳐놓고 빨간색으로 화살표 쳐놓은 이 노란 반달 부분, 이 부분에 보톡스를 정말 맞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맞으면 안 돼요. 원래 눈가 보톡스는 제가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해 이 부분의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게 되는데요. 제가 덜 어색이라고 써놨죠. 하지만 제가 빨간색 라인으로 쳐놓은 이 부분의 주름도 있으면 맞을 수 있어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어색하다는 분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란색은 맞으면 반드시 어색한 경우가 많았어요. 자, 원래 진짜 웃음을 보여주려면 광대가 올라가고 눈이 웃어야 돼요. 애교살도 커지게 되고요. 그런데 보톡스를 눈 밑 아래쪽에 맞게 되면은 이 동작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약간 가짜 웃음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얘 좀 사기꾼인가? 얘 좀 가식적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지방이 돌출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 점점점 더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지방을 둘러싼 막이 지방을 누르기도 하지만 이 앞에 있는 근육도 지방을 누르고 있는데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이 마비되게 되면 이 지방이 다시 앞으로 돌출되려는 힘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눈 밑에 지방이 픽 돌출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저에게 온 인스타 DM인데요. 원장님, 스킨보톡스 부작용 도와주세요. 제가 2주 전쯤에 스킨보톡스를 맞았는데요. 그 이후로 엄청 많던 애교살 사라지고 웃을 때 진짜 사이코 같아서요. 요즘 웃을 때 얼굴 가리고 웃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안 좋은 일이냐고 그래요. 자, 이분은 스킨보톡스를 맞을 때 눈 밑에 아마 좀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많이 나달라고 하고 싶거든요. 다시 제 애교살과 웃음 되찾을 수 있겠죠? 아마 지금쯤은 되찾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이 상당히 괴롭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부위입니다. 자, 이마주름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마주름이 위에 있는 분도 있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는 저는 여기에 주름이 많아요, 여기 놔주세요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대부분 안 됩니다 라고 하시죠. 왜냐면 보톡스 교과서 같은 걸 보면은 이마 근육의 아래쪽에 놓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이마는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근육도 이렇게 상당히 넓게 있어요. 그 중에서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이 있는데 이 아랫부분에는 보톡스를 놓지 말아라. 왜냐면 눈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족부에서는 이 눈썹에서 아래쪽 2-3cm는 띄워라 라고 해서 이 위랑 중간만 맞고 아래는 짠 이렇게 안 맞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아래쪽에만 보톡스를 안 맞아서 힘이 세기 때문에 아래쪽에만 주름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찍 그어놓은 이런 보상성 주름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얼굴 전체의 조건을 보고서 아래쪽에도 조금 놔야 될 사람이면 조금 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마 보톡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넓게 놓다 보면 사실 눈이 많이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톡스를 세로로 일자로 이렇게 이어지게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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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톡스를 놓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녹색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이런 세로 주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상당히 곤란해요. 대략 이런 모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마다 가감해서 보톡스를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톡스를 놓는 포인트가 세로로 이어지지 않고 조금씩 엇갈려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보상 근육을 고려하지 않은 종아리 보톡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 종아리 알이 너무 많아요. 종아리 알 많이 줄여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일 큰 종아리 근육 윗부분에만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보상 근육들이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뒤편이라 표시할 수는 없었지만 이 앞부분, 정강이 앞부분의 근육도 커질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환자분은 타 병원에서 한 달 간격으로 종아리 보톡스를 8번 맞았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조금 오바스러운 것 같긴 하지만 보상 근육이 커지는 걸 보고 조절하려고 하셨나 보다 했는데 막상 맞은 종아리 근육은 보상 근육이 커져가지고 울퉁불퉁해졌어요. 아니 이럴 거면은 왜 한 달 간격으로 8번이나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 교정이 안내되지 않은 승모근 보톡스예요. 사실 요즘 승모근 보톡스 맞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옷이 얇아지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승모근이 운동에서 커진 사람도 많지만 나쁜 자세로 인한 승모근 비대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나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승모근이 뭉치게 되는데 한 군데 근육이 뭉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또 뭉치게 돼요. 그래서 이 승모근만 많이 아프고 힘들고 두터워지더라도 다른 근육들의 자잘한 근육 뭉침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은 뭉쳐있지만 이 나름대로의 균형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균형은 균형인데 나쁜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근데 승모근의 윗부분은 근육이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커다란 근육, 커다란 힘을 담당하는 부분에 보톡스를 맞아서 마비를 시키게 되면 다른 곳에 조금씩 뭉쳐있는 이 근육들이 확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통이나 목 아픔, 그다음에 허리 아픔, 골반 아픔 이런 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톡스를 조금씩 나누어 맞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생활습관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보톡스를 맞고 나서 2주에서 4주 사이는 조금 생활이 좀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 있을 때 우리의 등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우리 척추도 세워야 되고 머리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승모근이 더 뭉칠 수가 있고 우리 몸이 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모근 보톡스를 맞고 나서는 서거나 앉는 일이 좀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이라면 프로젝트 마감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내가 학생이라면 시험 기간이 아니어야 되죠. 맨날 시험 공부해야 되면은 근육들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자영업,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간은 진짜 길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톡스 맞고 나서는 집에 좀 칼퇴근해서 빨리 좀 쉬어주는 게 좋아요.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도 목베개 같은 걸 해서 최대한 내 근육으로만 머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목베개의 도움을 받으면 또 도움이 되고요. 또 필라테스 같은 전신 스트레칭 운동도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나 안마의자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안내 없이 저 승모근 보톡스 맞으러 왔는데요. 네 맞으세요. 북북북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팔자에는 보톡스를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팔자 보톡스를 잘 하지는 않는데 웃을 때 비대칭인 분들이 있어요. 이 배우분도 웃을 때 한쪽이 약간 센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연기적이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하신 거지만 시상식 같은 데 대화할 때 웃을 때 보면 한쪽이 좀 더 힘이 세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보톡스를 조금 맞아서 웃는 힘의 대칭을 조금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톡스라는 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3-4개월 유지되는 동안에 힘이 똑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쭉 빠졌다 쭉 올라오기 때문에 대칭을 완벽히 맞추는 게 어렵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대칭이 100점이라면 0점으로 만들려다가 또 어색한 것보다는 100점인 비대칭을 50점 정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보톡스는 저는 추천할 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한쪽만 웃으면 약간 비웃는 듯 하기도 하고 한쪽의 팔자주름만 점점점 심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톡스 맞으면 곤란한 곳, 눈밑 주름, 눈밑 바로 아래, 이마 아래,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조건에 따라서 맞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보상 근육을 고려하지 않은 종아리 보톡스, 생활 습관 교육 없는 승모근 보톡스, 자 그리고 의외로 팔자 주름이 비대칭으로 생기는 웃음의 비대칭은 맞을 수도 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